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 Yesus님의 고향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성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특히 아름다운 율동으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성지 여러 곳에서 워십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향 워십댄스 선교단의 김진현 단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향 워십댄스 선교단. 뭐 하는 데입니까? 워십댄스니까 이제 춤추는 그런 선교단이죠. 네. 얼마나 됐고 몇 분이 같이를 선교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5명에서 같이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워십댄스라고 하는 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몸으로 춤으로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창단을 20년 전에 했고요. 20년이나 됐어요? 오. 그러면은 주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춤을 직접 개발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안무를 거의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귀한 또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서 또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같이 협력해서 또 작품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지 얼마나 됐죠? 2주 좀 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직도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떠오르고 그럽니까? 가기 전에 이스라엘 전 처음 간 거였지만 준비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 하는 그런 예감을 일단은 하고는 갔는데 갔다 와서 계속 이스라엘이 사실은 많이 아른거리고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얘기만 들어도 좀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그리고 갔다 와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관한 정보나 여행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며칠째 계속 밤새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곳을 다니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감람산을 마주보고 성전선하고 감람산 마주보고 춤을 췄던 그 공원이었어요.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맨 처음하고 끝에 이제 지금 엘리야 때처럼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왜 어디를 올라가서 춤을 추지? 저 사람들은 왜 춤을 추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고 나중에 그 영화를 끝나면서 나도 저기서 저 사람들처럼 춤을 춰야 되겠다.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췄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서 언젠가 나도 그곳에 가서 춤을 꼭 춰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근데 그때가 언젠가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일으켜 주셨죠. 자, 그럼 그 화면을
잠깐 봅시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성찬식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공간은 넓진 않았지만 음향이 거기서 틀어주시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이 뭐 생각 안 하고 없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갈릴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은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메시아닉 주교회 가서도 네. 또 워십 댄스 했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어떤 그런 워십으로 두는 것이 워십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저희가 이제 몸으로 하는 거라서 어떤 언어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저희가 주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 저희 찬양했던 그것을 저희 가장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분들과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라고 하는 가장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를 그분들과 같이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사형리 드라마인데요. 천지 창조부터 주님의 부활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한 10분, 12분 정도에 되는 그런 분량의 그런 워십 드라마였었어요. 그러면 대사가 없는 겁니다. 네, 대사가 없이 한 인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또 다시 또 나타나서 인간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회복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때 저희가 드라마 끝나고 많은 그 메시아닉 주 그 교인분들이 오셔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본인들도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 전도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그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예 알리아 정착민을 돕는 그런 정부 기관에 저희가 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세 샬롬이라고 브레드 TV에 소개한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전 너무 은혜가 돼서 히브리어로 저희가 찬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그 찬양을 했는데 정말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죠. 감격이 있었죠. 갈매산에 이제 이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요만한 터가 있더라고요. 높은 산 위에. 그래서 같이 가 우리 리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저희가 여기서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강해서 저희 그 소리 스피커 소리를 다 먹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영상을 보시면 아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든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찬양을 주님께 드렸어요.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지 알고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이번에 갈멜산에서도 하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하시고 감람산에서도 하시고 메시아닉 주교에서도 하시고 처음 갔지만 아주 그냥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오셨네요. 네, 거기 말고도 또 많아요. 또 어떤 곳에서 했어요? 통곡의 벽에서도 저희가 샬롬을 정말 선포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평화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샬롬이라는 노래, 김두현 씨의 샬롬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선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통곡의 벽 그 광장에서? 네, 광장에서 그래서 가운데서 저희 여자니까 여자 들어가는 네. 쪽에서 있었지만 맨 뒤쪽에서 그 통곡의 벽을 바라보고 저희가 이제 샬롬을 선포를 했죠. 그럼 거기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도 많이 왔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구경했겠고 거기 그 안전요원들,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뭐 그러지 않던가요? 말리지 않던가요? 그러지 않았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벽적을 향해서 있었고 저희도 벽적을 향해서 했었고 저희 인원수가 작은 인원수여서 뭐 그렇게 크게 누가 간섭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한 10곡 정도 됐었는데 그 저희가 다니는 그 성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어떤 공간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곡이 적합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주님 왕 되심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미리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선포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할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아마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저희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저 이스라엘을 참 여러 번 다녀왔지만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도 많이 했죠. 네네. 근데 성찬식 끝나고 나서 그 위에서 찬양과 함께 워십 댄스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특별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같이 갔던 분들은 어때요? 좋아하죠? 은혜가 배가 됐다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더 좋다라는 많은 그 격려의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감사했죠. 그냥 저희는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같이 간 모든 영혼, 저희 영혼뿐만 아니라 같이 간 모든 하나님이 그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곳을 성지 순례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과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막 하면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전율이 느끼고 막 감동의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자리에 섰지만 갈멜산이 저희가 첫 찬양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렇게 월십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오랜 동안 찬양 사역했던 그 감격하고는 정말 다른 곳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눈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새롭게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주님을 새로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이었어요. 5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오던 일들이 금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성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워십 댄스 할 때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가기 전부터 있었죠. 저희 단원들이 원래 이제 1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일로 같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한 5개월, 6개월 남겨놓고서는 아버지 그냥 제가 이스라엘은 가긴 하겠는데 제가 저 혼자 춤을 추는 거는 너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좀 힘이 빠져 있었었거든요. 같이 동료들이 같이 가서 군대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되고 저희 아이랑 단 둘이서만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힘이 빠지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 일에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할 거라고 하는 출애굽기 너는 가만서서 내가 구원하는 그것을 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정식 단원으로 저희가 입단을 해서 같이 갔지만 같이 가서 춤출 때 정말 주님의 군대들이 천군 천사가 같이 함께 춤을 추는 그곳으로 저희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저희도 느꼈지만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풍성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번에는 단원들이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따님하고 두 분만 거기서 네. 이제 하셨군요. 네,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나중에 가기 전에 이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었어요. 그것이 이제 1년 전에 같이 함께 가기로 이제 잘 되어 준비되어졌다가 중간에 무산이 되니까 저희 마음도 그렇고 저희 단원들도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분산하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괴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많은 간증들을 저희 단원들과 같이 나누면서 저 단원들한테는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정말 이번에는 다음에 갈 때는 정말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커다란 열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수는 괜찮았습니까? 공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스피커를 이제 작은 스피커를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이동을 할 거라서 저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저희가 음악을 틀고 찬양할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작은 스피커를 가져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산에서는 그 바람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소리가 거의 안 들렸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선상에서는 아주 좋은 음향을 틀어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곡의 벽이었었는데 그 저희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라나타 이제 그 성전산을 바라보고 감난산을 바라보고 찬양한 그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찬양을 하고 스피커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딱 드는 순간 그 스피커가 이렇게 대굴대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손을 놓친 게 아니라 제 손에서 그 스피커가 빠져나간 것 같은 굴러서 막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그것이 그냥 굴러갔어요. 물론 제 실수였겠지만 그래서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말아놨다 마지막 그 명령을 제가 어떻게 수행을 하죠? 스피커가 없는데 그냥 입술로 찬양을 할까요? 막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구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현지 선교사님 이스라엘 계신 분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아주 더 좋은 성량이 좋은 스피커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로 저희 거 제가 가져간 건 말도 안 되게 더 좋은 것들로 저는 찬양할 수 있었죠. 스피커로 그곳에서 네. 이제 마라나타를 네. 틀어놓고 네. 그때 제가 가져간 스피커가 망가졌을 때는 정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단이 정말 큰 방해라는구나. 정말 시기 질투를 하는구나. 이 일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비웃는 제가 그 사단을 비웃는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도 되게 좀 걱정됐었죠. 이거 어떡하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저도 가서 촬영 가서 장비 고장 나고
잃어버리고 뭐 그래서 촬영 못하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댄스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아니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춰야 되는데 스피커를 그 고장 내게 하는 그럴 테니까요. 저는 이미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가기 전에 싸움을 미리 여기서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것들을 가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는 그 마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그것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특별한 커다란 방해는 없었고요. 있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좀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싶었던 그런 자리들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것들 놓쳤던 기회들이 몇 번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단이 방해했다라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기쁘게 순종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맨 마지막 날에는 돌이켜서 보니까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찬양을 알맞게 하게끔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았었죠.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뒤에 딱 머릿속에 정리되는 이스라엘은 이런 곳이다. 나에게 이스라엘은 이런 곳이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고 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토라를 잘 지키고 저희가 그 샤반 예배라고 참석해봤지만 그 주님의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오후 3시부터인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정말 길가에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면서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지금도 그렇게 주님의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런 노력만큼 노력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노력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주님의 궁휼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궁휼하심의 마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좀 더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피부로 조금 이렇게 만지듯이 좀 느꼈던 것이어서 정말 저희한테 감사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처럼 저도 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제가 또 더불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더 가깝게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춤을 추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감사하는 그런 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또 워십으로 드라마로 봉사를 하고 오신 우리 김진현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은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즐거워서 춤을 추셨을까. 비록 이번에는 딸과 두 분만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따끈따끈한 이스라엘 이야기, 또 그곳에서 있었던 그 귀한 감동의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